상상을 하곤 했어.
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기 조명이 되게 빨갛네요. 네. 우리 이태원 클럽 온 것 같은데.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술 먹으면 얼굴이 완전 시뻘개지고 빨개지는 게 아니라 시뻘개지고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술 안 먹는데 먹어도 됐을 뻔했어요. 티가 안 났을 것 같아요. 아, 저도 술을 꽤 좋아해서 와인도 종종 마시는데 저는 술을 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와인 이 정도로 해서 두 잔 마신 것 같은데 조금 마셨다고? 가시잖아. 조금 나른한 게 기분이 좋네요. 여기서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지만 뱅쇼도 주셨어요 아빠? 저쪽 다른 곳에서. 네. 맛있다.
너의 마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아, 밖에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빨개지는 것 같아요. 오늘 날씨가 다행히 좀 따뜻한 편이어가지고 그저께까지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밤 되니까 또 근데 되게 쌀쌀해지네요. 이게 좀 높은 데라서. 아, 저희는 코가성이라는 팀이고요. 원래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4인조 밴드고요. 원래는 드럼 멤버도 있고 베이스 멤버도 있는 4인조 밴드라서 이렇게 둘이서 어쿠스틱 공연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처음이죠. 아, 보통 이런 어쿠스틱 셋 공연을 하더라도 드럼 베이스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무당탕탕 약간 이런 분위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30대 둘이서 드럼 베이스는 20대거든요 아직. 그래서 올드 오비 멤버 둘이서 30대 유닛을 30대 유닛으로 어린 친구들 쉬고 있고 오비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. 공연 때문에 잘 안 보인다.
동안 그 시간 잡았어. 아, 다음 노래는요 커버곡 하나 해볼게요. 아, 여기 계신 분들이 알 수도 알 확률이 좀 높은
오늘부터 하는 노래였습니다. 아,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. 오선도선. 혹시 여기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실 계획이신가요?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아까 실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공연 하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. 어, 정말. 다른 신혜경. 네, 그러겠습니다. 네, 언제든. 아, 오늘은 오늘의 한 일을 마치고. 네, 오늘의 한 일을 마치고. 할까요? 네.
아,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어쿠스틱 공연 멤버 4명 다 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, 아, 또 이렇게 둘이 하니까 뭔가 막 이렇게 옆에 이게 두 명 있다가 없으니까 좀 네, 어색하기도 해서 잘 할게. 어. 네. 내가 했잖아. 아, 그래도 사실. 어제 그저께 공연이었고 어제 네, 쉬고 네, 따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닌데 넌 되게 열심히 했는데 각자 연습을 했지만 이렇게 맞춰본 적이 없어. 저희 되게 친해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친해져 있다. 아, 다들 네, 좋은 밤 보내시고요. 네. 보통 공연 끝나면 보통 9시, 10시여서 그쵸. 집에 가는 것 같아. 지금 8시 반이라서 네. 저녁 먹고 이제 아, 네. 앵콜 뭐 하죠? 뜨거워 가득 있는 원홀 플레이